먼저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면요. 총 4편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잃었던 일상을 다시 찾고 또 힘들고 또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힐링을 좀 드리려고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감성 힐링 피아노 버스킹 프로그램 피아노 온더로드 저희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께 힘이 되길 바라면서 프로그램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함께 진행한 두 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봉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피아니스트 봉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피아노 온더로드에서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또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실 심리상담사 공진수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공진수입니다. Thank you.
스피킹 연습을 더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연습을 더 하셨어요? 스피치는? 아, 제가 방심했나 봅니다. 피아노 실력은 아, 워낙 잘 치겠거니 했는데 아유 이렇게 방심하면 또 실수가 나오네요. 그래도 감동 받았습니다. 아, 역시 심리 상담사 하셔서 그런지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봉쌤이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시기까지 좀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특히나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원래는 피아노를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기타를 쳤었거든요. 근데 기타를, 클래식 기타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클래식으로 이제 학교를 준비하던 중에 학비를 벌려고 하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그때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공장에서 일했는데 냉각기에 손이 한 번 들어가다 나오는 바람에 손가락 하나를 좀 잘랐다 붙였습니다. 하나를. 그래서 지금 반 연구 손상돼 있거든요. 저는요. 지금 손가락이. 이게 다 굽힌 상태예요. 더 이상 손가락을 굽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기타는 아예 포기를 했고, 그래서 악기를 전향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유일하게 악기가 조금 데미지가 없는 게 피아노였기 때문에 피아노로 시작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곡 공부까지 강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게 됐네요.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네, 사실 학부에서 저도 음악을 전공했어요. 클래식 음악을. 그래서 저는 작곡을 공부했고 석사 과정에서 이제 심리 상담을 공부해서 약간 심리 상담을 조금 늦게 시작한 그런 케이스예요. 한 40대 접어들 때쯤에서 지금 한 15년 차 이렇게 이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제 자신을 좀 알고 싶어서 상담 공부를 하게 됐고, 사실 상담사가 되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이제 상담 공부하고 제 자신도 좀 알다 보니까 또 의외로 또 제 옆에 있는 분들도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업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아노 온더로드에 도착한 사연을 소개하는 내 이야기 들어줘 시간입니다. 어떤 사연일지 공진수 센터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사연은요.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차분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의 자녀를 둔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구에서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십니다. 슈퍼마켓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들과 사과, 토마토 등 야채를 조금씩 팔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부모님을 1년에 5번 내지 6번 정도 찾아뵙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고 또 이제는 일과 아이들 뒷바라지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 가끔 대구에 내려가면 부모님께서는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요. 제가 있을 땐 항상 가게에서 아버지를 도와 과자와 라면을 창고에서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많은 물건을 부모님께서 정리하셔야 하는 일이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부모님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시골 슈퍼마켓이라서 가게에는 손님도 별로 없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러 밖으로 나가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자연의 소리 때문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제 고향이지만 본업 때문에 자주 갈 수 없어 늘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아버지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저를 조용히 불러 이젠 대구에 자주 내려오지 말아라. 너희도 살기 힘든데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끼리 인천에서 잘 살면 된다. 여기 걱정은 이제 하지 말거라. 그리고 애들도 이제 공부도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큰 공장을 하나 운영하시다 다른 회사 사장에게 사기를 맞고 지금 사는 곳에 작은 슈퍼마켓을 차려 운영하셨습니다. 또 사기를 당하신 이후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는데요.
그런 모습도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인지 대구를 내려가더라도 자주 우리를 피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예전에 늘 밝게 웃으시며 저를 챙겨주셨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많이 약해진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까지가 사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한번 만나봐야겠죠. 윤중식님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아주셔야 됩니다. 중년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호출하시네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전에 사연을 내게 된 40대 직장인 윤준식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참 각별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아마 부모님께서 여러모로 생각을 하셔서 근데 자주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감정이 좀 서운하셨나 봐요. 어떠십니까? 네, 아무래도 부모님을 먼 곳에 모셔놓고 제가 다른 이 인천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애절한 마음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그 경상도 분들이 조금 뚝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은 어디 가고 계세요? 네? 어디 가고 계신가요? 아,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잠시 경상도 가서 살긴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오리지널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근데 속내는 기쁘신데 그 표현을 경상도 분이 조금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무뚝뚝하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속내는 기쁘실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 물론 뭐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좋겠죠. 물론 부모님의 마음도 있고 또 자녀의 마음도 있는데 요즘 꼭 뭐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으로 뭐 화상통화까지도 가능하니까 전화 자주 드리고 이러면 아마 부모님의 마음도 또 달래드리면서 또 자녀로서 또 효도도 다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 준식님의 마음을 직접 영상편지로 대구에 계신 부모님께 한번 남겨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버지, 인천에서 또 다른 그 자녀의 아버지로 또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걸어가보는 아버지의 길이기만큼 아버지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립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5학년 12살 최재우라고 합니다. 제 꿈은 야구선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야구를 좋아해서 3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 여러 대회에도 나가고 실력도 인정을 받아 정식으로 테스트도 봤는데요. 어느 곳을 가든 딱 야구선수감이다 이런 말을 들었기에 자신이 있었지만 바쁘신 아빠와 또 몸이 약하신 엄마를 생각하니 운동선수를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축구로 대학까지 간 친척형이 결국 축구를 접는 모습과 또 그동안 이모와 이모부가 열심히 뒷바라지하셨던 생각까지 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안에는 부모님과 많이 여행도 다니고 많은 추억과 또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취미로 야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혼자서 화장실 등에서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 무렵 우연히 너튜브에 김광현이라는 형의 길거리 피아노 연주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악기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던 제가 저 형처럼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배우고 감정 조절도 잘 됐는데요. 또 피아노 연주를 잘해서 혼자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께 기운을 드리고 싶었고 우울증, 대인 기피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엄마한테는 웃음을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할머니는 뇌에 종양이 생기셔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저의 밝은 기운을 드리고 싶어서 피아노 온더로드에 제 사연을 보냅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모두 건강하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정말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최재우 학생 어디 있나요? 네, 무대로 나와주시겠어요? 사연 들어보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도 할머니에 대한 또 사랑도 가득한 것 같은데 예, 그걸 좀 더 표현해 볼 수 있나요? 엄마에 대한 사랑과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일단 할머니는 어릴 때 엄마랑 아빠가 아침부터 일 가셔가지고 제가 어린이집 다닐 때 뭐 못 챙겨주셨는데 근데 할머니가 오셔서 제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사랑이 뭔가 되게 바다처럼 넓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엄마는 뭔가 마음이 엄청 넓고 하늘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할머니는 이 자리에 안 오셨으니까요. 영상 편지로 우리 재우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볼까요? 네, 가운데 있는 카메라 보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할머니 빨리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지셔서 저희 가족이랑 저랑 엄마랑 아빠랑 모두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아요. 사랑해요. 아유, 영상 편지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귀염둥이 우리 재우군입니다. 우리 재우군이 피아노 연주까지 또 준비했다고요? 함께 달려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시간 빠르게 즐겁게 진행한 것 같은데요. NIB 인천 시민힐링 피아노 버스킹 프로젝트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